제한될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을, 예, 나름대로 입력하고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높이를, 예, Shift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2픽셀 좀 크다. 그럼 1픽셀 해볼게요. 1픽셀로 가늘게 해놓고 여기를 이렇게, 예, 높이,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떨어졌나? 가까이다가 좀 붙여서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넓이, 예, 넓이도 예, 이렇게 나름대로 높이라든가 그런 거잘 맞춰서 이렇게 해줄게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반지름이나 지름이나 높이나 예,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뷰에서 가이드가 예, 쇼 가이드 체크를 풀어버리면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예, 글을 다시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글을 갖다가 써주시는데 얘를 갖다가 H, 예, H의 높이가 뭐한 30이다. 예, 그러면은 30이면은 30은 좀 그런가? 예, 15cm다. 아니면은 150mm다. 뭐 이렇게. 예,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 크기, 예, 글자 크기 너무 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높이 부분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화살표는 화살표 레이어 선택하시고 글자 쓴 부분, 글자 쓴 부분을 갖다가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높이는 그렇고, 네, 얘네들 넓이는 W가 예, 90 예, 미리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예, 이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선택도구로 예, 그 라인 부분만 이렇게 예, 잘라버리시면은 예, 넓이와 높이가 이렇게 예, 선택해서 아, 요게 요런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요렇게 만들어 놨으면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이름을 갖다가 표시해 줘야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의 이름을, 타이틀을 제가 간단하게 네,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포스잇 느낌 같은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포스잇 레이어를 메뉴에 선택하고 레이어를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요, 제가 박스를 하나 이렇게 네, 만들고 색상을 하나 예, 선택을 밝은 색으로 일단은 하나 하고요. 색상을 네, 에디트 필로 일단 이렇게 채워줄게요. 그리고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각 선택 도구로 Alt 키를 누르고.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긴 부분을 빼버릴게요. 드래그 하면은 요 부분만 남죠? 요 부분을 조금 진한 색으로 에디트 필로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워서 요런 느낌. 예. 끝에 이렇게 포스에 붙이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그림자도 한번 줄게요. 그림자 얘를 셀렉트 해볼게요. 셀렉트는 컨트롤 키 누르고 섬네일 박스를 클릭. 그림자를 줄 텐데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림자 칼라인 그레이 흑백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예, 그라디언트 도구 선택하시고, 옵션에서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투명한 거, 포그라운드 투 트랜스퍼런트, 한쪽은 검정색, 한쪽은 투명한 색을 선택하시고요. 오케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볼게요. 근데 얘는 그림자니까 밑에 있어야 되죠? 밑으로 살짝 레이어를 내려주시고요. 선택 해제, Ctrl D 선택 해제하고 그 다음에 Ctrl T 트랜스폼이죠.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을 선택해 볼게요. 프리 트랜스폼 클릭. 예, 이렇게 트랜스폼을 선택하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가운데 이 부분 있죠? 가운데 부분을 잡아서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리시면은, 이렇게 쏙 빠져나올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아, 얘가 좀 약간 저뜬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만들어지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그림자가 너무 진해요. 그러면은 블러 조금 주셔도 돼요.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조금만 줘볼게요. 예, 너무 많이 주지 말고요. 조금만 이렇게 은은하게 예, 주시면은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요 끝에 요 부분 있죠? 얘네들은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지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위쪽은 삐져나오지 않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딜리트 잘라버릴게요. 이렇게 예, 잘라버려서 밑에만 그림자가 살짝 보여줄 수 있도록요. 예,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까지 만들었으면요, 우리 예, 제목을 한번 달아볼게요. 흰색을 선택하시고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색상을 흰색으로 선택하고 타입 툴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제품 번호 입력해볼게요. 글자 크기를 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그냥 한번 써볼게요. 저는 글자 레이어를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네 글자를 한글로 예, 뭐 이렇게 예, 적었다고 쳐요. 흰색 캔들 001 예, 001번이에요. 요런 식으로 예, 제품 번호를 네, 입력을 하시고 예, 저는 그냥 임의로 쓴 건데 나중에 한번 제품 번호 잘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여러분들 제가 앞에다가 작은 예, 박스를 하나 만들고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작은 박스를 만들고 그레이, 예, 회색으로 좀 중간 톤의 회색을 선택하시고요. 중간 톤의 회색을 에디트 필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요. 긴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